안녕하십니까. 평양만 삭힌 길선입니다. 황대일 사상님을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황대리입니다. 제가 전번 주, 제게 시사 끝마치면서 다음 주에는 또 복잡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, 얘기했지요. 그러니까요. 이게 나는 북한 정권이 움직이는 리듬이 감이 있어요. 쟤들이. 아, 이만큼 났으면 이제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. 이 리듬에 딱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하는데, 이번 주에는 너무 무거운 일이 터졌어요. 맞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, 화형까지 해버리는 천인 공갈 만행이 벌어졌거든요. 그 무거운 주제를 제가 오늘 첫 키워드로 가지고 왔습니다. 기자님, 이게 참,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질문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UN 그 총회 연설에서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말씀하셨죠. 그게 이제 많이 떨 무섭게 요번에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에 만행이 벌어졌습니다. 발효됐죠. 우리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분이. 이게 북한 군이 총을 또 쏴서 또 특히 또 이제 시신을 또 불태우는 만행까지 저질렀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대한민국에서의 언론은 이렇게 모든 그 내용은 차치하고 북한이 왜그 짓을 했는가? 그게 궁금합니다. 도대체 김정은이 왜 이런 선인 공로할 일을 했는가? 족수공권의 벼룩이니든 어쨌든 이분이 월북 의도가 있다고도 하지만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무기도 없이 망망대해 표류하던 대한민국 국민을 건져 올리지도 않고 몇 시간씩 기다리게 했다가 그 해상에서 사살하고 시체까지 아주 맞습니다. 화장해 버렸죠. 이 모든 걸 놓고 볼때 나는 북한이 입장이에요. 철저히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다 예정된 일이에요.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관리에서는 무슨 꼬투라기가 없어서 지지 못하고 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딱 있어요. 이거는 지난 6월 달에 그 탈북민 비라 사건 있을 때부터 김여정 여모여 다 공언한 일들이에요. 그럼 이런 상황 김정은의, 발생이 일어날 일이라고는 보지 않았겠지만은 보진 않았겠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이렇게 갈 것이다. 다 공개한 일이에요. 네, 김여정이 6월 17일 담화문을 봅시다. 대한민국 대통령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몰라요. 말폭탄을 다 쏟아냈어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뢰가 밑부리까지 허물어지고 혐오심은 극도에 달했다는 거. 이제는 당신네들이 기름 바른 말로 한몇 마디로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수 없다는 걸 눌러놓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는가? 이 인연이 참 자기는 짐승도 한번 빠진 듯안 빠진대요. 그래서 남조선 당국이 이제는 어떻게 나오든 자기는 안 말려든다는 거예요. 여기서 다 선을 긋고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. 남조선 당국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란 앞으로 후회와 한탄뿐일 것이다. 이렇게 눌러놨어요. 그 다음에 뭔가 신의를 배반한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를 남조선 당국자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. 이때부터 대한민국과의 그 어떤 평화적인 회담 모드를 단절시켜놓고 적대 관계로 선포해버린 거예요. 이 모든 상황이 연장선에서 개성의 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이루어졌고 오늘은 표로하던 대한민국 국민을 건져 올리지도 않고 바다에 묵여놨다가 사살하고 인두껍을 쓰고는 할수 없는 그 일을 김정은이 지시에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. 왜? 대한민국과의 관련된 모든 일은 그 월북자요 뭐요 표류자요 매우 북한 경내에 들어갔던 사건에 관해서는 건별로 김정은이가 딱 결론하게 돼 있어요. 보고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월북이냐 뭐냐 자진 월북이다니 뭐 이거 다 떠나서 자진 월북이든 뭐든 그거 그래도 족수공권으로 북한의 그 해역에서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을 놓고 그렇게 사살한 의도가 뭐 있겠는가? 절대 우발적이지 않았거든요. 우발적이지 않죠. 첫째,
그럼 방독면까지 다 쓰고 나왔댔다 그랬잖아요. 경비석 타고. 예. 그렇게 하고도 안 건져주고 계속 우하고 이 연락선을 했다 그랬잖아요. 예. 방독면을 쓰고 나왔다는 건 코로나가 설사 걸렸다 해도 건져올릴 의지를 갖고 나온 거예요. 근데 이게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을 대화로 상대로 이렇게 신문을 한 것 같아요. 끌어올리고 했다는 말은 없어요. 예. 거기서 이 사람의 쓰임에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보고했을 거예요. 네. 앞으로 북한이 대남 공격에서 이분을 뉘용해 먹을 가치가 없다고 봤거나 아니면 이분이 귀순이사가 전혀 없었거나 또 아니면 이분이 말하는 과정에 뉘용 가치가 없다고 즉석에서 판단했다고 하나 보아져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정말 정말 그렇게 전인 공로할 잔인 무단시를 해버린 거예요. 원래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요. 올라간 그 사람을 다시 해서 판문점을 해서 돌려보내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온 거는 자기네 말 한 대로 지킨다는 소리예요. 그랬잖아요. 앞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뼈 아프게 느끼게 될 것이다. 이거를 이딴 식으로 한 거예요. 대한민국 국민 하나의 목숨을 정말 물고기만도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사살의 무릎 불까지 달아버렸다는 거. 네. 이거예요. 예. 예.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그 사람이 대화 과정에 이 사람이 쓸모없다고 판단됐거나 아니면 귀신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죽여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저 시스템상에서는 충분히 딱 그렇게 봐야 돼요. 네, 이렇게 보면 어폐가 없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 너희 남조선 너희들과는 이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 경고나가 돼요. 인명이든 뭐든 인도주의든 뭐든 너희들하고는 할 생각이 여뱅쿵도 없다는 그 경고를 보낸 거나 같아요.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시체까지 불살랐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는 김정은이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.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. 그렇죠. 너희가 알아서 기든지 굴복하고 그 한번 맞서보라 이 메시지를 보낸 거나 같아요. 저도 그 위에 그 김정은의 지시가 없었다면 아 못해요. 네, 그렇게 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. 대남 사업 대외 사업에 대한 유일관리제는 당싸움 못지않게 엄격한 거예요. 껌별로 김정은이 사인을 딱 받아야 이게 처리될 수 있는 거예요. 이 상황은 정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. 없지요. 예. 그야말로 이거는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예요. 너무 안타깝게 또 희생을 또 당하셔서.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천만의 말씀. 방독면 다 쓰고 나온 것들이 아 무슨 이 사람 거기서 검사하면 되는데 그렇게 끌어올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적대 관계로 넘어갔다고 보는 거예요. 그렇게 김여정이가 6월달, 7월달 북한 당국이 그렇게 계속 그 성명을 내보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고 전 세계가 분노할 일이에요. 바다에서 표류되어 있는 인명을 구하는 거는 국제법에도 있는 것 같은데 예. 이 얼마나 이 비상식적인 범죄 국가인가 하는 걸 이번 사건 하나로도 이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. 북한 주민 2천만 이상을 노예로 취급받은 그 본성 그대로 예.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대한 그 측면도 있어요. 이렇게 보면 이건 답이 끝날 것 같아요. 아, 이번 일로 북한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깨쳤을 거예요. 예, 많이, 예, 저도 많이 깨달았고 이제 경각심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또 그런 무기도 안 든 표류당한 상태에서 탈진한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어떻게 잔인무도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. 김일성 족속 정권은 인간이기를 이미 포기한 족속들이에요. 그러니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. 대한민국 동족을 향해서요. 네. 네,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. 참 안타깝습니다. 네. 정말 너무 분해서 아직 어제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오늘 역시 마음이 무지 무거워요. 기자님 또 이제 무거운 마음이지만 네, 또 다음 질문을 문제.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기자님 종전선에 대해서 종전선은.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.
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.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의 교착 상태에서 이게 이제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요.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과의 관계를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데요.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아, 그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죠. 휴전협정 당사자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에요. 네. 북한하고 미국 맞습니다. 위해군이 다 한 거 아니에요.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이 암만 종전선언을 노래 불러도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. 될 수가 없어요. 정치적 발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. 외교적 수사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더라고요. 어, 종전선언이야말로 비핵화와 함께 평화를 여는 문이라 그랬는데 내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분이 에, 말하자면 또 고단수가 돼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왕이면 비핵화야말로 평화를 여는 문이고 종전선언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했으면 정말 명백했겠는데 그분은 이런 걸 속 생각을 담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듣기는 좀 그래요.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북한이 호전적인 전쟁 기업이 없어져야 종전선언도 하는 거예요. 에, 제일 앞서 달리는 게 북한의 핵 문제예요. 나도 이 나라 국민이에요. 그래서 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난 굉장히 예민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무슨 그 화상 연설이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어요.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 핵폐기가 먼저다. 무조건 돼야 한다. 이거를 말했어요. 그다음에 어제 미 국무부가 또 말했어요. 한미가 단합해서 대북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고 딱 이렇게 말했어요. 여기 이게 단합된 힘으로 대북에 응해야 된다. 북한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. 이게 종전선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 메시지들이에요. 이게 다.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멀리 내다보시고 아주 그런 희망과 꿈을 담아서 연설을 했다고 높은 점수를 줘봅시다. 그러나 우리 개개인은 각성해야죠. 왜? 감성주의자들이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위태위태하게 사태를 만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역사에 쭉 보면. 이런 거 놓고 볼 때 문재인 대통령 취지는 그래도 평화의 문을 열겠다는 그거니까 그 종전선언을 앞에다 놓고 비핵화를 뒤에다 놨으니 비핵화를 앞에다 놓고 종전선언 뒤에다 놨으면 땅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걸 까꾸로 놓다나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아무렴 북한의 비핵화건 뭐건 다 묵인하고 종전선언하자 그런 생각이야 있었겠어요?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죠. 참 잘 알겠습니다. 뭐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. 참 이제 가슴 아픈 상황이 있었지만은 자유대한민국이 여론이 모든 정치를 주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표리대에 들어갔다가 해상에서 사살당하고 시신까지 불살라버린 저 김정은, 김일성 족속, 북한 정권의 만행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용서를 안 할 거예요. 여기에 대해서 미그적거리고 정부가 제대로 대응 안 하면 이 대한민국 자유국민이 5천만 명의 대통령님들이 사는 나라예요. 주민 개개인이 대통령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. 이격동하는 정치 대세가 절대 용납을 안 해요. 그래서 엄정하게 이 문제 대응하고 사죄를 받던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그거를 북한이 다 들어줄 때까지 정말 엄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오늘 주간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